그러나 지난 3년 4라운드만 놓고 본다면 우리은행이 KB스타즈에게 경기를 두 번 모두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연승 후 2연패인데요. 특히 이 마지막 경기에서는 저득점 양상을 펼쳐졌는데 네. KB스타즈가 원하는 수비대에 흘러갔거든요. 자, 그런 만큼 우리은행도 이 두 번의 맞대결에서 안 됐던 점을 보완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이게 두 라운드 연속 한 팀에게 패한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2014, 2015 시즌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아마 선수들이 좀 더 도끼를 품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KB스타즈는 최근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최근 7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연승으로 어느덧 한 경기 차로 1위 우리은행을 좁혀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기면은 공동 선두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7연승 동안에 정말로 쏜튼 선수도 살아나고 네. 또 박지수 선수의 꿀밑도 두꺼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도 잘 됐던 부분, 특히 수비에서 잘 된다면은 우리은행과 또 재미있는 승부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 2위 팀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더 기대가 되는 오늘 대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최근 약점이 많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인사이드에서 좀 해결해줘야 될 크리스탈 토마스 선수가 부진하면서 우리은행의 공격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대비했을지, 특히 우리은행이 지금 한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적인 열세도 있을 텐데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어떻게 극복할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1, 2위 팀 간의 대결이고 두 팀 간의 승차는 현재 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만약에 오늘 KB스타즈가 승리를 거둔다면 공동선두가 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이 현재 3위 기록을 하고 있고요. KB하나은행과 OK저축은행이 공동 4위 팀 간의 대결은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였었죠. 그렇습니다. OK저축은행이 사실 우리은행을 꺾으면서 좀 많이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 바로 어제 경기에서 또 패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시 또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올 시즌 3승밖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말씀을 드린 대로 2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1, 2라운드는 우리은행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3년 4라운드에서는 KB스타즈가 경기를 가져갔어요. 네, 이 쏜튼이 3라운드 3쿼터에 살아나면서 또 분위기를 가져왔고요. 염리나 선수가 또 4쿼터에 좋은 활약 펼쳐준 덕분에 KB스타즈가 또 4라운드에서 승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라운드 대결에서는 한 점차 아주 박빙의 승부였었고 4라운드 대결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점대로 굉장히 저득점입니다. 네, 대부분의 맞대기 4쿼터에 승부가 갈렸을 만큼 이 체력 관리, 이 집중력 싸움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팀의 어떤 기록을 놓고 본다면은 수준급의 공격력, 수준급의 수비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 되겠습니다. 공격력도 공격팀의 장점은 역시 수비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박진희는 수비, 막는 수비. 일단은 우리은행의 장점 2대2 플레이를 막는 수비 잘 됐었죠. 그럼 직대결 기록 잘 봤고요. 경기